톱으로 포함되겠습니다. 자, 이종훈 선수가 탈락했어요. 어, 잘 먹고 잘 살아라. 좋은 말이에요. 아, 네, 지금 최성수 선수가 탈락을 했네요. 진짜 우승길 싹 빼고 어떻게든 1등 꼭 하려고 했는데 출발할 때 옆에서 걸려가지고 넘어졌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실력이니까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최성수 어쨌든 탈락입니다. 자, 이번 자세는 깃발을 바라보고 육상 스타트 자세를 취하겠습니다. 아, 이거 정말 자, 그야말로 시즌이죠. 여덟 명의 선수가 여섯 개의 깃발로 해서 준비 출발. 자, 우기훈 스타트 좋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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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첫 출발 좋았는데 중간 속도가 좀 늦었고요. 아, 영철 빨라요. 영철 빠르고. 아, 영철 빨라요. 영철 빠르고. 자, 우기훈 잡았다. 깃발이 성공했어요. 우지원 잡았어요. 깃발 들었어요. 깃발 들었어요. 우지원, 영철 전부 다 잡았고. 잠깐만요. 깃발 두 사람이 같이 잡았어요. 아, 일어나세요. 그대로 일어나세요. 그대로 일어나세요. 그대로 일어나세요. 깃발 놓으시면 안 됩니다. 두 분이 쪽으로 나오세요. 자, 사이좋게 두 선수가 또 나왔어요. 가위바위보. 아쉽게도 마이네임의 건우 씨가 탈락을 하고 앤소닉의 제이아트가 여섯 명의 선수에 합류하게 되겠습니다. A조의 마지막 여섯 번째 경기 이 경기에서 이제 네 명이 가려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저 이창명 씨, 리키김 옆에 있는 네. 이상호인지 이상민인지 좀 확인을 좀 부탁드릴게요. 아, DNA 예. 검사를 요청합니다. 예, 예. 제가 물어볼게요. 예. 상호야. 예. 예. 상호입니다. 네, 예, 이상호. 이상호예요? 예, 이상호, 이상호. 상민아? 예. 아, 야, 상민아, 상민입니다. 이상민, 이상민. 지금, 네, 네. 지금 저 올라가 있는 선수는 이상호예요. 이상민인데요. 아, 야, 이거 구동 선수예요, 지금. 자, 마이네임의 바꿔. 힘들어, 힘들어. 이상호 선수. 이상민입니다. 야, 니네 헷갈리게 뛰지, 지금. 지금 서로 바꿔가면서 뛰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 잠깐만. 교대로, 그래서 체력이 좋아서 올림픽 갔어, 이제. 니네 전혀 네, 힘들지 않잖아, 아, 지금. 니가 들통난 거는 신발 안 바꾸시면서. 아! 아니, 어쩔 때 뛰는데도 힘들어 하진 않아요. 자, 이거 이러면 안 됩니다. 아, 그러지 않았죠. 네, 여지까지 그러지 않았죠. 예. 네. 네. 지금부터 우리 신발로, 아, 다행이네요. 신발로 확인합시다. 이번 뛰는 자세가 어떤 자세죠? 깃발을 던지고 엎드려 버텨. 여섯 명의 선수가 준비를 하고 있고 깃발은 네 개의 깃발 준비. 긴장되는 순간. 자, 자세 통일해 주셔야 합니다. 출발 소리와 아. 출발 소리와 아. 굉장히 아. 심장이 뛰는 상황입니다. 레이저 마지막 경기 네 출발. 출발했습니다. 자, 깃발을 잡고 결승입니다. 출발. 출발했습니다. 자, 깃발을 잡고 결승입니다. 출발. 출발했습니다. 자, 깃발을 잡고 결승입니다. 자, 우지원이 가장 느렸고 이번에는 우지원이 가장 느렸고 이번에는 우지원이 가장 느렸고 이번에는 어렵겠네요. 자, 누가 탑승이겠네요. 자, 누가 탑승이겠네요. 자, 누가 탑승이다. 마지막 깃발을 제이아트. 깃발을 아, 잡아냈어요, 제이아트. 리키 김이, 야, 완전히 오른쪽으로 꺾어가지고, 네. 두 분은 이제 원수지가 됐거든요. 우지원이 이제 리키 싫어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이게 지금 웃는 표정이 아니에요. 와, 리키 짱이네. 갑자기 동선을 바꿨네, 동선을. 아니, 한 3개월 전에 한번 연락도 줬어요. 그래서 전화 안 해가지고, 네, 백스토리 있었어요. 전화 좀 해주세요. 안에서 얘가 소심해요. 아, 애형이구나. 슈프리스 깃발 잡기 2차전 1주 경기 결과 이상호, 제이아트, 홍철, 리키김 결승 진출. 왜요? 뭐가 이상해요? 뭐가 이상해요? 모양이 이상해요. 왜요? 아무것도 안 한대요. 아, 몸이 아, 배가 나오는 거죠. 뭡니까 이게? 아, 이게 뭔데요? 잠깐만. 이 사람 와 이런 불법하지 마십시오. 슈퍼레이스 깃발 잡기 2차전에 출전한 32명 중에서 B조 10명 첫 번째 방식
깃발 방향으로 머리를 놓고서 하늘을 보고 누워 있습니다. 역시나 깃발은 14개가 되었습니다. 네. 이죠. 첫 번째 경기. 출발! 자, 출발했습니다. 선수는 매우 빨랐고요. 출발! 자, 출발했습니다. 자, 출발했습니다. 선수는 매우 빨랐고요. 출발! 자, 출발했습니다. 선수는 매우 빨랐고요. 출발! 자, 출발했습니다. 선수는 매우 빨랐고요. 좋아요. 역시. 아, 역시 현웅 네. 이주형. 아, 김현웅! 김현웅이 잡았어요! 이주형! 아, 김현웅! 이주형! 아, 김현웅! 김현웅이 잡았어요! 자, 두발에 남았는데, 서있고! 문준영 탈락! 문준영! 이변인데요? 지금 떨어져서 죄송하지만 좀 이따 패자 발전이 있으면 또 열심히 해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광희가 탈락을 해서 혼자 저렇게 심심하게 있는 거 보니까 좀 마음이 아프네요. 네. 괜찮아요? 제가 실수했습니다. 네, 못 뛰었습니다. 네. 이제 14명이 남았습니다. 깃발은 12개, 2명은 탈락입니다. 준비! 쇼리 아이티! 아, 긴장해요. 아, 긴장! 출발! 자, 출발했습니다. 출발! 자, 출발했습니다. 스타트는 거의 다 비슷했고 출발했습니다. 스타트는 거의 다 비슷했습니다. 스타트는 거의 다 비슷했고 아, 유용열 끝내기 돼서 아쉽다. 이지현과 역시 또 맹여로 어, 깃발! 이지현 역시 또 맹여로 역시 또 맹여로 어, 깃발 주셨다! 역시 또 맹여로 왼쪽 끝에서 자 역시 가운데 쪽에서 또 탈락자가 나올 것 같은데요. 블랙제이와 조조 놈들이 너무 빨라. 키가 작으니까 파티가 나네. 그냥 이번 응원은 12명, 깃발은 10개. 이번에 탈락할 2명은 준비 출발. 자, 12명이 모두 일어섰는데요. 자 12명이 모두 일어섰는데요. 자, 자 이변 선수가 거의 꼴찌로 들어갔는데 누가 거의 꼴찌로 들어갔는데 어 이변 또 잡았어요. 자, 자 이변 선수가 거의 꼴찌로 들어갔는데 어 이변 또 잡았어요. 어 신고로 탈락했네요. 아 신고로가 빈손이고요. 유아가 탈락이 됐군요. 네. 아하 꼴등이 깃발이다 꼴등이. 유아 앞에서 이게 교체하면서 잡을 깃발이 사라졌어요. 아, 누가 본인 깃발을 뺏어갔는지는 알고 있죠? 현웅이. 아 김현웅씨가 김현웅 아나운서가 뺏어갔군요. 안타깝네요. 아 네 아 출발할 때 미끄러졌어요. 아 스타트가 너무 늦어가지고 아 너무 아쉽네요. 아니 연예인들이 아니라 무슨 운동선수도 저기서 스피드를 하고 있는데 엄청 빨라가지고 뛰는 인원은 10명, 깃발은 8개. 전원 준비 출발! 자 출발했습니다. 자 김현욱 스타트가 늦었는데 출발! 자 출발했습니다. 자 김현욱 스타트가 늦었는데 자 김현욱과 이주연, 김현욱과 이주연 누가 먼저? 자 깃발 누가 먼저? 자, 깃발 김현욱과 이주연 남았는데요? 김현욱과 이주연, 김현욱과 이주연 누가 먼저? 자, 김현욱과 이주연, 김현욱과 이주연 누가 먼저? 깃발이 김현욱과 이주연 김현욱이 아 이상민 선수가 탈락이에요. 이상민 탈락. 이게 웬일인가요? 이주연, 이상민 이주연 탈락. 탈락. 야, 야 뭐야? 네, 의외의 결과. 왜 탈락했어요? 아무래도 저희 김현욱 선수가 저보다 나이가 많기 때문에요. 네, 패자발전 견디시기가 힘드실 것 같더라고요. 차라리 한 차례도 젊은 제가 패자발전 다시 올려요. 말은 좋네요. 네. 에 마지막에 누가 탁 채가는데 말은 좋았고요. 이주연과 이상민 탈락입니다. 네. 현욱아 화이팅! B조에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제2의 우지원이 나왔죠. 화이팅! 인원은 8명, 깃발은 6개. 준비! 출발! 출발했습니다. 출발! 출발했습니다. 출발! 출발했습니다. 출발!